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은 하우스에서 촬영을 안 했고요. 사무실로 피신 온 아이들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열흘 정도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옥상에서 그렇게 예뻤던 루다가 물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쁘죠? 그리고 여기 라우도 속의 입장 생장점 주변의 아이들은 푸릇푸릇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이 라우도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열흘 정도 되니까 물이 많이 빠지네요. 창가 옆이라도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색감이 많이 빠진 상태고요. 이 수연이는 그나마 햇빛 보는 쪽은 물이 조금 아직 남아 있고요. 반대편은 이렇게 초록초록해요. 방향을 돌려줘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화재. 화재는 아직 빨갛게 물이 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기. 백봉이 좀 보세요. 하엽이 지느라고 하엽이 지고 앞에 생장점 아이들은 푸릇푸릇하죠? 그리고 저기 아레나스하고 수연이도 저 끝에 있고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는 레몬앤 라임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메비나도 여기 있고, 작은 메비나도 여기 있답니다. 그리고 에스메랄다도 여기 있고요. 다육여사 공방님께 제가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희 이게 선반이 앵글이에요. 앵글이다 보니까 LED 등이 조립이 안 되거든요. 설치가 불편해요. 그래서 다육여사님 채널을 보니까 그 테이블 위에 화분으로 고정을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문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화분으로 고정을 해서 여기저기 LED 등을 켜주고 있답니다. 지금은 제가 촬영 때문에 꾼 상태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수요일 12시 반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 햇빛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예, 소인제금 제가 냉해 입었다가 그 옆에 잘라주고 다시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쪽 사무실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이 아이도 옮겨왔고요. 그리고 사회파 분갈이했던 사회파인데요. 이쪽에 꽃봉오리 좀 보세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피려고 준비 중이네요. 이쪽도 그렇고요. 에휴. 사회파 분갈이 하다가 한 아이가 탈출하는 바람에 다시 심고 했었는데, 아유, 참. 캉캉이도 물이 좀 많이 빠졌어요. 리틀잼, 냉해 입었던 리틀잼 잘 있고요. 4개가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된 상태고요. 레몬노즈 2개 이렇게 잘 있습니다. 까라솔은 조금 모양이 아니 뭐 이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런대로 잘 있고요. 여기 있는 백봉도 색감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아이도. 그리고 여기는 섭세실리스금 이 아이도 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는 제가 분갈이했던 쌍둥이 화분의 분갈이야. 코노죠? 코노 두 아이 이렇게 리톱스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놨고요. LED 등, 이 아이들은 햇빛이 중요하잖아요. 리톱스나 코노 아이들이. 그래서, 근데 햇빛하고는 거리가 멀고, LED 등을 이렇게 제가 켜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축전도 여기 있고요. 나우리, 쪼그맹이 나우리도 여기 있고요. 이것 좀 보세요. 진주 목걸이. 에휴. 꽃을 여전히 이쁘게 피고 있답니다.
창문 쪽으로 머리를 다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걸 확대해 드려 볼게요. 아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촬영하느라 힘드네요. 이거 좀 보세요. 개마우 꽃이랍니다. 예쁘죠? 이쪽에 아이는 꽃이 안 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이쁘게 꽃이 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합식한 아이들. 합식한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저거 뭔지 아시죠? 당인이에요, 당인. 저 뒤에는 당행금이고요. 아이고 여기서는 잘안 보이네요. 당행 냉해 입었던 당인들 입장 정리를 해줬더니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답니다. 밑에 있는 아가들이 잘 자라길 바랍니다. 아유 웃기네요, 웃겨. 슬프면서도 웃겨요. 이거는 염자 대품. 나름 대품이고요. 오팔모도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야곱새니도 있고, 뒤에 야곱새니도 있고, 라우리도 뒤에도 있고.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사무실에서, 제가 심심할 때 눈을 한 번씩 돌려서 쳐다보고, 하엽도 보이면 하나씩 이러다 말고 와서 제거해주고, 이렇게 요 아이들하고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자, 이제 LED등을 켜서 볼게요. 불을 키면 이렇게 제가 출근을 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이렇게 LED등을 켜놓고 하루 종일 있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꺼주고 갑니다. 여기 위에도 이렇게 소인재금 있고요. 희성도 여기 있고요. 아, 불빛이 빨갛게 보이죠? 자, 일단 끄고. 이렇게 제가 사무실로 피신 온 아이들 한 열흘 만에 영상, 두 번째 영상 촬영을 했고요. 또 얼만큼 변해가는지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아이 좀 보세요. 호빗당인. 이 아이는 호빗당에는 냉해를 안 입었었거든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에휴. 이렇게 저희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다육생활 함께 응원해요. 감사합니다.